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 영어 합격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산 영어 파트는 의외로 쉽습니다. 쉽고요. 그 교재에 보면은 그 예상 문제 앞에 그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제 전산 영어 그 공부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고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방법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산 영어는 컴퓨터 관련 지식 중에서 상식적이며,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풀 때요, 아는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요. 다섯 개의 영어 지문 가운데서 본인이 아는 문제부터 정답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루는 주제가, 그죠? 그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주제가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파트인지 데이터베이스 파트인지 또는 네트워크나 보안 그런 분야인지 멀티미디어 분야인지 그리고 하드웨어 분야인지를 파악하면 주제를, 그죠? 주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럼 주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답항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4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의하는 표현 부분에 해석의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컴퓨터 관련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은 A는 B이다. 그죠? 뭐는 뭐이다. 또는 A는 B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 형태의 문장이 많이 등장을 하죠. 따라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을 찾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답항보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전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항보기 중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죠? 그걸 대입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있을 때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하튼, 전산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 관련 지식 중에서,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그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 이제 정답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2006년부터 이렇게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커널, 멀티 유저,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그런 게 나왔네, 그죠? 뭐, 테이블 실렉트, 프롬, 웨어, 엔터티,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소, DNS, 네티켓, 뭐, 쿠키, 리눅스, 뭐, HTTP, 이메일, 뭐, FTP, 유닉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스팸이라든가 ERP 그리고 UPS 그죠? 이런 이제 상식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드라이버,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 파일 이런 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OOP, 오브젝트, 메서드, 뭐 자바 이제 그 다음 아날로그 디지털, 뭐 패러디 비트, 그 다음 알고리즘, 디버깅, 코딩,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2007년 4회부터 2008년까지 출제되었던 그런 것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봐도 그죠?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유닉스 리눅스, 그죠? 소스 코드, 바이트 코드, JVM.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바에 관련한 그런 건데, 뭐 JIT, 요두개 정도는 아마 어려웠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뭐예요? 답항보기에 있는 것들 40개, 그런 것을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보면, 그죠?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트워크, 랜, 노드, 그 다음 토폴로지, 프로토콜. 그 다음, 멀티미디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 쭉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부분이 나왔고, 그렇죠? 뭐, SSL. 그 다음에 뭐,
하이 밴드위드스, 뭐 HDCP, 이거 좀 어려웠을 수 있겠네, 그죠? SSID, VPN, DNS 이런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들어서 그죠? 인터넷, TCP/IP, 월드와이드 웹, 텔넷, FTP, 그죠? First come, first service, served. 그다음에 shortage, JavaPost 뭐 그런 것들 이제 운영 체제에 관한 부분이네, 그죠? 그다음 쿠키, 그룹웨어, RFID, 월드와이드 웹 프로토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트, 실렉션, 프로젝션, 유니언, 카티션, 프로덕트, 인터섹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산 연구 파트에 나오는 그런 문장도 그죠? 문장도 아주 어렵구나. 그렇진 않아요. 그죠? 물론 문제 풀다 보면 뭐예요? 그 몇 개의 단어를 이제 모를 수는 있죠. 그죠? 몰라도 그죠? 몰라도 문장을 한번 쭉 읽어 보면 대략 어떤 것이 정답이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자, 출제 분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죠? 뭐 크게 이제 의미는 없어요. 그죠? 의미는 없고 답항이 그죠? 답항이 40개가 있으면 1번부터 40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으면 그죠? 그 문제를 보고 어떤 파트이다. 그러면 그 파트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제외시켜 나가면 조금 정답에 근접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합격 예상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밑에 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1번. 무엇은, 그죠? 1번. 무엇은 뭐예요? is a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가는 게 프로토콜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자. 여기 이렇게 답항 보기가 있잖아요. 답항 보기. 그죠? 답항에서 분명히 1번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프로토콜이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답하고 거리가 멀다는 말이에요. 그죠? 프로토콜이라고 했기 때문에. NNTP 프로토콜이잖아요. 그죠? RARP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프로토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있습니까? 프로토콜이. SHTTP, 이것도 프로토콜이잖아요. ARP, 이것도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에 SMTP도 프로토콜이고요. DHCP, 그죠? 프로토콜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이제 답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HTTP. 자, 그래서 답항 보기와 연관을 지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은 is a 프로토콜인데 used to 사용된다는 거죠. transfer file. 그죠? 파일을 주고받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해서 from a web server 그래서 onto a browser in order to view 뭐예요?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that is on the interne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unlike 그와 반대로 무엇은 그죠? 그러니까 1번에는 그죠? 프로토콜인데 이와는 반대로 where entire file are transferred 그러니까 전체의 파일이 그죠?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from one device to another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 뭐란 말이에요? 이게 HTTP란 말이에요. Hypertext Transfer 프로토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HTTP는 프로토콜인데 used to transfer file from a web server onto a browser in order to view a web page that is on the internet.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은 이제 HTTP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FTP죠.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렇죠. 그래서 FTP는 뭐예요? 전체 파일을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주고받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2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FTP예요. 그러면 이 문장 하나 가지고서는 FTP라고 찾아볼 수 힘들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예요? 아까 뒤에는 답항 보기. 그걸 보면은 이것밖에 들어갈 게 없다. 이것밖에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또 설명이 또 있죠. 자, 봅시다. 뭐 is a two-way 시스템인데, as files are transferred back and forth between server and workstation. 그죠?
어떤 서버가 있을 거고 그 파일을 받는 것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했네, 그죠? 그래서 FTP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C가 있으면 이 PC를 여기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파일을 주고받잖아요.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뭐예요? FTP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답은 FTP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설명이 쭉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한 번 더 또 설명이 나오네, 그죠? 자, 1번 답이 HTTP였죠. 자, HTTP는 is the underlying protocol used to use by the World Wide Web. 무슨 말입니까? World Wide Web에 사용하는, 그죠? Underlying protocol. 프로토콜이다. 자, underlining을 해석을 해보니까 기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TP는 뭐예요? World Wide Web 상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you enter a 뭐. When you enter a 뭐 in your browser.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상에서 무엇을 입력을 하면은, 그죠? This actually send on 어떤 커맨드를 입력해서 to the web server directing it to patch 가지고 오고 and transmit 한다. The requested web page. 그래서 이제 3번에 들어가는 것이요. URL이죠. 무슨 말이에요? 네이버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이 HTTP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그죠?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런 것을 이제 URL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터넷 자원이 있는 위치. 그죠? UR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URL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the other main standard that controls how the World Wide Web works is more.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Which covers how web pages are formatted and displayed. 그죠? 어떻게 웹 페이지가 formatted, 양식화되고 and 화면상에 보여질 거냐.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뭡니까? HTML이죠. HTML. 그죠? 그래서, 다른 표준은, 그죠? 표준은 컨트롤 한다. 월드와이드 웹,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컨트롤 한다. 하는 그것이 이제 뭐란 말이에요. 그죠? HTML이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을 완전히 100%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낱말을 생각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설명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this, 그죠? shortcoming of more. 자, 1번 HTTP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뭡니까? shortcoming, 단점. 그러니까 HTTP의 단점, 그죠? 그 이야기죠. is being addressed in a number of new technology.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HTTP의 단점들이, 그죠? 단점들이 무슨 말입니까? 뭐 ActiveX나 Java나 JavaScript나 그런 것으로 그런 새로운 기술로, 그죠? 기술로 뭐예요? Being addressed. 그러니까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HTTP가 있는데, 그죠? HTTP가 있는데 HTTP 상에서 동작할 때 우리가 기존에 HTML만 썼는데 HTML 상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완해 준다. 뭐가? ActiveX나 Java나 JavaScript나 뭐 이야기죠. 그래서 이 5번에 들어가는 것을 답항에서 아무리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정답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쿠키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 답이 쿠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ctiveX, JavaScript 말고도 여러 가지도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찾아보니까 쿠키, 정답에 있는 쿠키가 있어서 아, 쿠키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5번에 쿠키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해서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뭐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자, 무엇은, 그죠? 무엇은, 자, is the original name of the committee that wrote the standard and more is also one of the image file. 아, 이미지 파일의 포맷 중에 하나랍니다. 이미지 파일. 그럼 이미지 파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 GIF도 있고, 그죠? 또, JPG도 있고, 그죠? 뭐, BMP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 파일의 포맷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supported on the web. 그러니까 웹상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 중에 하나이다. 자, 그 다음, what is a lossy compression technique?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lossy. 이거 뭔가 좀 손실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손실성 압축 기술 말이죠. 그래서 무엇은 손실성 압축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That is designed to compress color and grayscale continuous tone image. 컬러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들을 그죠? 압축하는데 뭐예요? 손실 압축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손실. 그죠? 그러면 손실 압축 기술을 쓰는 건 뭐예요? 그런 이미지는. 그렇죠. JPG. 맞습니까? GIF는 뭐예요? GIF는 무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에 JPG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번 답이 JPG니까, JPG 이미지, spot, more, million color, and, best suited for photographs and complex graphic. 그죠? 사진이나 복잡한 그래픽 이미지에, 그죠? 적당하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 JPG 이미지가 몇 개의 컬러를 지원하느냐, 이 이야기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답항보기 찾아보면 거기에 16이라는 말이 있어요. 16.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1600만 칼라를 그죠?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JPG가 24비트로 표현되죠. 24비트로. 그래서 뭐예요? 2의 24승. 그죠? 이게 대략 계산해 보면은 1600만 정도 되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답은요, 16이 되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is another of the graphic format. 그죠? 그래픽 포맷 중에 다른 것 중에 하나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앞에서 뭐 했어요? 앞에서 JPG 했으니까 JPG 말고 그 나머지 중에서 이제 하나가 되겠네, 그죠? 되는데 supported by the web. 웹상에서 제공된대요. 그럼 웹상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은 뭐예요? 크게 세 가지잖아요. 크게 뭐예요? JPG,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GIF, 그죠? 그 다음 뭐예요? PNG,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JPG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네,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읽어봐도 한 GIF가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되어 있고, unlike, 이게 JPG죠. JPG와는 다르게, 어떤 포맷은,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게 뭐란 말이에요? GIF인데,
JF 포맷은 뭐예요? Is a looseness 뭐예요? 손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Compression technique. 그러니까 무손실 압축 기술 맞습니까? JPG는 뭐예요? 손실성 압축 기술 쓰고 JF는 무손실이잖아요, 그죠? And it supported only 어떤 컬러? 어떤 컬러? 자, 답은 256이죠, 256.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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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름? 28승은 256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서도 JPG는 뭡니까? 24비트. JF는요? JF는 8비트. 8비트. 그래서 28승은 256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스포티드 256 칼라를 지원한다. 제공한다.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GIF is better than JPG. 자, GIF가 JPG보다 낫다네요. For images with only a few distinct colors, such as line drawing, 라인을 꺾거나, 또는 black and white image. 그러니까, 검정 또는 흰색 이미지 and small text that small text 글자가 좀 작게 들어가 있는 거 only a few pixel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GIF가 낫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GIF는 이런 것에 주로 사용이 되고 그죠? JPG는 어떤 사진이나 이제 그런 것에 사용되고 이제 그 이야기겠다, 그죠? 자, 그다음 with An animation editor. 애니메이션 에디터 가지고,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JPG 였습니까? 아, JF죠. JF. 그쵸. 자, 애니메이션 에디터 가지고, GIF 이미지는 can be put together for animated image.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서, 그죠?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 GIF also support 뭐? support 뭐. 자, 뭔데, 이 뒤에 칸마가 있죠? 그러면 요 뒤에 것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자, JPG는 무엇을 support 해주는데, where the color on the underlying web page can be shown through the background color of the image.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이야기네, 그죠?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그죠? 웹페이지에 배경색이 있잖아요, 그죠? 배경색. 그죠? 여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 상에 이제 나타나는 그림들은 이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배경이 이제 투명하도록 스포트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5번에 이제, transparency가 되는 거죠. 그죠? 보통,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투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GIF 중에 GIF 89A 포맷이, 그쵸?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이렇게 투명하게 지정해두게 되면은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들어가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예. 트랜스페런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문장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개의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문장을 봤는데도 이해를 못 한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답항복에 나오는 글들을 뭐예요? 여기에 해당한 단어를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답항복에 나오는 그 항목들을 여기에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자, 3번이 지금 뭐예요? GIF죠. 자, GIF인데 GIF also support 해서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말이 맞나 안 맞나 체크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다니까요. 전산적으로 배점이 10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10점이잖아요. 그러면 다섯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당 2점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한 6점 정도는 여러분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산 영어는 크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